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정말 저 이대로 지금 나가요, 아버지? 왜? 또 미국에라도 가게? 그래? 어디 네 멋대로 해봐, 이놈아. 여자 때문에 애비랑 연근을 작정해 한 자식. 나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네 멋대로 해. 아니, 저는... 너 정말 집 나가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네가 아버지한테 이래야겠어? 아, 채아라! 아, 저런 거 보면 쟤도 보통 성질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버지 화 많이 났었어? 그러니까 집까지 나가랬지. 부자지간 연 끊는다는 소리까지 나온 거 보면 말 다 한 거 아니니? 아무튼 난 손 안 대고 코 푼 기분이다. 우리 엄마 노골적인 거 승주 씨가 이해해요. 감추고 계시는 것보다 해 낫죠, 뭐. 우리도 이만 나가요. 서동 씨 아이 엄마라면서요. 그럼 아이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 긴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차예리랑 헤어져요. 대표님. 자기 처지를 생각해야지. 응?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차예리를 넘보나 넘보기를. 차열인 어디서 잘 잤을려나 모르겠네. 현석 아저씨한테라도 갔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 걱정은 누가 걱정한다 그래. 그나저나 서동이라는 애는 어떤 애니? 어떤 애길래 아이까지 있다는데도 차열이가 푹 빠져서 집까지 나가고 그래? 그냥 평범해요. 평범이 하겠니?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애 키운 거 보면 대단하긴 하다. 자기 살자고 애 버리는 여자들도 수두룩한데 안 그래 여보? 잠 자고 밥이나 먹어. 둔 자리 몰라도 난 자리 난다고. 너희들이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지. 예, 너 하루빨리 애가지 생각해. 아이라도 있어야 집안에 웃음꽃이 필 테니까. 알았지? 네, 그럴게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햄짱이랑 동희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부터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것 같아. 태평이도 미용사 되고 고모도 작가 되고 말이야. 그건 당신 말이 맞아. 동희랑 햄짱이가 우리 집 복덩이지, 복덩이. 덕분에 나도 취직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임찬아, 넌 뭔 줄 알고 감사하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엄마랑 나보고 복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아우, 요즘 애들 말귀 빠른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넌 오늘 당장 짐 싸서 들어올 거지? 오늘 당장? 아, 그건 좀 그런데. 뭐가 좀 그래? 거기서 일하는 혜란 언니가 자주 펑크를 내가지고 내가 가게 일 좀 거들고 그랬거든. 그래? 아, 그럼 당분간은 고모가 거기 있어야겠네. 계약했다고 당장 나 몰라라 나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안 그래요, 여보? 그런가? 아, 그럼. 그러니까 고모가 기회 봐서 나오든가 하고 당분간은 거기 있어. 그럴게요, 언니. 그렇다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알았어. 언니, 혹시 태평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고모가 장 사장님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꼭 들어야만 알아. 고모 하는 짓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야? 아유, 아직 진행될 건 없어요. 그냥 기회 봐서 고백하려고요. 근데 오빠가 걱정이에요. 쉽게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게 나도 걱정이긴 한데 일단 장 사장님 마음부터 얻고 얘기해.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알았어? 네, 그럴게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출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늦잠 잤어요? 커피 안 마셨죠? 있어요. 내가 커피 갖다 줄게요. 아니야, 됐어. 내가 마실게. 근데 강찬희 씨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게. 어제 술 꽤나 마신 것 같은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왜?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요. 혹시 술 마셨어요?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정말요? 아니, 정말이지 그럼. 아, 자식. 오늘 출근해야 돼서 안 된다고 해도 어찌나 퍼먹이던지. 아유. 아 참, 어제 작은 고모님 축하 파티는 잘했어? 그럼요. 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야. 다음에는 그런 자리 있으면 나 꼭 데려가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그럼 먼저 나가봐. 난 커피 마저 마시고 나갈 테니까. 그래요, 그럼. 혜란이, 너 정말 무슨 걱정 있냐? 어제부터 좀 이상한 것 같던데. 무슨 일인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은 무슨. 저 왔어요, 사장님. 왔어요? 그럼 난 저기 주방 들어가 봐야지. 사장님! 작가지망생. 왜요? 근데 참. 저 이제 계약해서 작가지망생 아니고 정식 작가인데요. 알았어. 그럼 작가라 치고 내가 자기한테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물어보세요. 저 혜란이 말이야.
자기 조카 아들. 네. 근데 힘찬이는 갑자기 왜요? 자기 오빠한테 들으니까 힘찬이 아빠가 힘찬이 태어난 날 죽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 맞아요. 근데 그건 왜요? 아니 너무 안 됐어서. 그래서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데? 태안이요. 태안? 네. 재석이 고향이 태안이거든요. 재석이? 왜 그래요? 혹시 우리 재석이 알아요? 아니, 내가 자기 조카를 알긴 어떻게 알아? 방금 아는 사람처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이상하다. 방금 그런 것 같았는데. 아, 생사람 잡지 마! 아니 말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힘찬이가 남 같지 않더라니. 근처 의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히 전화했다가 난리치는 거 아니야? 그래, 일단 나만 알고 있고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어쩐지 승주 얼굴이 보이더라. 네. 부르셨어요, 실장님? 네. 서동희 씨 인턴 계약이 이번 달로 종료인 건 알죠? 네. 애석하게도 인턴 계약 연장이 안 됐어요. 이번 달로 서동희 씨 퇴사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인턴 계약 연장이 안 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설마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백 팀장이 올린 서동희 씨 인턴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계약을 종료할 만큼요. 그래도 결정적인 이유가 차열이 때문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보세요, 그만. 그래서 부자지간에 의한 끊어놓은 소감이 어때요? 네? 그게 무슨... 차열이 집 나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네?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잘 알 것 같은데 아닌가? 차열인 그렇다 쳐도 서동희 씨만이라도 이성을 찾았어야지.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차열이 제자리를 돌려놔요. 그럼 인턴 계약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좀 잠깐 봐. 지금 누구 만나고 오는 거야? 우리 형? 네. 그래서 뭐래? 인턴 계약 종료한대? 알고 있었어요? 미안. 괜히 나 때문에. 그...
그게 왜 차연 씨 때문이에요.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건데.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 인턴 평가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의제기 할 수도 없었고요. 근데 너무 내 걱정하지 말아요.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러지 말고 동희 씨. 우리 미국 가서 사는 건 어때? 미국이요? 어. 내가 8년 동안 살다 왔는데 가면 금방 정착할 수 있어. 동희 씨도 패션 공부 더 하고 힘찬이 거기서 초등학교에 다니면 되니까. 어때?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 왜? 싫어?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알았지? 네. 혹시 작가 지망생 집 가봤어? 가봤지 한 번. 아, 근데 왜? 그럼 주소도 알겠네? 아니, 알지 그럼. 아, 근데 그건 왜? 아니, 저기 작가 지망생 정식 작가 됐다며. 그래서 내가 깜짝 선물 하나 보낼까 하고. 깜짝 선물? 어, 그러니까 나 주소 좀 가르쳐줘. 야, 네가 웬일이냐? 정은 씨랑 앙숙인 줄 알았는데. 웬수를 사랑하라 몰라. 빨리 가르쳐주기나 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때 받았던 주소가 어디 저장돼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응. 나 지금 문자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응. 갔지? 어, 왔다 왔어. 응. 자, 오빠, 그럼 나 먼저 나갈게. 응? 야, 어디 가? 방해란! 어? 아, 나 정말 쟤를 저거 잘라버려야 되나, 진짜? 여긴가? 어, 여기 맞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예.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서. 근데 여기 사세요? 이 집이 저희 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힘찬이구나. 너도 잘 있었어? 네. 지금 보니 우리 숭지 얼굴이 있네. 있어. 왜 그렇게 보세요, 할머니? 어, 아니 아무것도. 아유, 손주가 너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겠어요. 그럼요. 우리 집 복덩이인데 오죽하겠어요. 잠시만요. 예. 어, 영호가. 오늘 저녁? 몇 시부터? 5시? 아니, 그럼 안 돼. 나 대신 손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무슨 전화예요? 아니, 식당 하는 친구인데 단체 손님이 온다고 저녁 장사 좀 도와줄 수 없냐고요. 아, 그럼 제가 힘찬이 봐줄 테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세요. 네? 그쪽이요? 네.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아, 왜요? 힘찬이 우리 집에도 와봤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 힘찬아,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노는 건 어때? 힘찬이 할머니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좋아요. 정말 괜찮겠어, 힘찬이? 그럼요. 거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영호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지금 바로 갈게. 어? 아, 이거 감사해서 어쩌죠? 아, 감사하든요, 무슨. 들어가자, 들어가자, 힘찬아. 힘찬이,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짜장떡볶이요. 짜장떡볶이? 그리고 또? 그거만 됐어요. 그래? 그래, 그럼 저기 앉아있어. 할머니가 떡볶이 맛있게 해줄게. 네.
할아버지. 할아버진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다시 할아버지 며느리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왜? 넌 너희 엄마랑 아빠랑 재결합하는 게 좋겠어서? 네. 나야 그랬으면 좋겠다만 그게 어디 너랑 나랑 좋다고 해서 될 문제냐. 당사자들이 좋다고 해야지. 물론 그렇지만 할아버지도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당연하지. 나야 너희 엄마가 다시 내 며느리만 된다면은 그냥 쌍수들어 환영이다. 그럼 됐어요. 저쪽 끝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커튼은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저희 원장님이요, 다른 건 몰라도 커튼 하나 끝내주시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머리 색깔을 좀 바꾸시면 훨씬 세련돼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염색 안 하시겠어요? 저도 하고 싶긴 한데 그럼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요? 혹시 애쉬 그레이 어떠세요? 애쉬 그레이요? 네, 잠시만요. 여기 이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 어떠세요? 예쁜데요? 그럼 이 색깔로 해드릴까요? 좋아요. 해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뜨거워! 왜, 왜, 왜? 되었어? 아, 조심 좀 하지. 아, 됐어. 내가 할게. 아, 있어봐, 그냥. 아, 아프겠다. 퇴근들 하죠.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어디 가서 저녁 먹자. 어제 과음했다면서요.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요, 그만. 나도 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아, 알았어. 네. 성 씨. 퇴근해요. 오늘은 장모님 댁에 들렸다가요. 우리 엄마 집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못 간 게 너무 죄송해서요. 그럼 주말에 가요. 주말은 내가 비즈니스 골프 모임이 잡혀 있어서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지금 가요, 우리. 네. 장모님께 전화 드려요. 우리 간다고. 알았어요. 꾹꾹 씹어 먹어? 네. 안 봤는데요? 그래요? 장모님 댁엔 계시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문자라도 남겨요. 지금 간다고. 알았어요. 엄마, 나 지금 성욱 씨랑 엄마 집에 가니까 좀 이따 봐.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힘찬아, 힘찬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또 누구랑 살아? 엄마랑 삼촌이요. 엄마? 네. 승주가 엄마인데 엄마가 따로 있다고? 그럼 힘찬이 엄마 이름은 뭔데? 서동이요. 아, 그래? 서동이면 재석이 여동생인가? 그럼 여동생이 힘찬이를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할머니, 우리 만화 영화 또 보면 안 돼요? 왜 안 돼? 되지? 자, 보자. 자.
저거 봐라. 아이고, 귀엽네 저것도. 아이고, 우리 힘찬이 아이스크림 줄까? 네, 좋아요. 그래. 여기에요, 정우 씨. 아, 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엄마, 나야! 어머! 쟨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뭐해, 문 안 열고! 알았어, 잠깐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힘차게 보여주지 뭐. 그래, 나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장모니, 저도 같이 왔습니다. 좋아해요. 사장님 남자로서 좋아한다고요. 진짜 네 아들 맞더라고. 내가 다 확인했어. 아! 왜 그래요, 승진 씨? 혹시 그 사람 집에서 알았니? 너 헤어질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야? 차열 씨, 집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동희 씨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미안해요, 정말.